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친한 동생님께서 카메라를 놔두고 가셔가지고요. 평소보다 화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겠죠? 예. 반지를 5분 만에 만든다. 예. 작업이 그동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빠른데도 5분 만에는 좀 힘들어요. 그 대신 그러니까 편집을 5분 안에 딱 5분에 딱 5분 맞추는 게 더 어렵나요? 네. 어쨌든 딱 5분짜리 영상이니까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요. 최대한 작업 영상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넣기 위해서 좀 만들기 쉬운 걸 그냥 동그랗게 말아서 거기에 이제 스태핑 몇 개로 장식하는 정도의 수준? 아, 그렇게 만들면 좀 인디언 주얼리 느낌 나겠네요. 네. 근데 제가 인디언 주얼리는 못 만듭니다. 이게 제가 인디언이 아니라서요. 그냥 한국 사람이 인디언인 척 하면서 만든 반지 정도? 네, 깜빡했네요. 이게 5분짜리 영상이라는 걸. 5분짜리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? 네, 여러분 만들어 갈게요. 잠깐만. 자, 여러분 아무리 이게 바빠도 말할 건 말해야죠. 예. 뭐 예상하셨겠지만 구독이랑 좋아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아니다 너무 길다 이거. 여러분 그 지금 이게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끝인사 제일 끝인사 먼저 지금 녹화할게요. 자,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자, 됐어요. 이게 또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죠? 시간이 혹시라도 또 남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. 뭐 아무 말이라도 해야 돼야지. 지금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인디언 주얼리 스탬프를 빵빵 찍다가 한 두 개 찍고서 네, 역시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좀 멋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작전을 급 변경했어요. 네, 여기 명언으로 바꿨습니다. 네, 제가 인디언이 아니라서 인디언 주얼리 느낌을 내기가 아주 힘드네요. 역시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게 힘듭니다. 요즘 실버 주얼리에서는 인디언 주얼리 같은 게 인기가 좋은데 저는 아직 그 인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, 여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명언으로 교체했어요. 5분이 지금 몇 분 남았죠? 네, 잘 모르겠네요. 네, 큰일 났네요. 빨리 할게요. 네, 작업은 다 했고요.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이 돼서 죄송합니다. 대신 더 멋있는 밈이 완성된 것 같아요. 멋진 목구도 적혀 있고요. 일단 19호입니다. 19호고요. 롤러 자국 일부러 다 그대로 다 살렸어요. 땜 자국도 있고 애초에 그 인디언 것이 얘기할 때부터 사실은 다 계획돼 있던 거였고요. 저희 아변하면서 생긴 자국들과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날 것처럼 살렸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반지 깔끔한 거 지렸잖아요 이제. 네, 이렇게 그냥
점프한 것도 유니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안쪽도 보시면 그 패턴 있잖아요. 인디언 주얼리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 일부러 여기 찍고서 자국을 좀 남겼어요. 뭔가 망친 느낌. 네,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. 네, 이 반지는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거예요. 아, 경매할 거예요. 시작 가격과 경매 기간 사이트 참고해 주시고요. 경매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수익금은 제가 쓰겠습니다. 아직은 남을 도울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.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이만큼 성공이 됐을 때 저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아직은 네, 제가 그 수익금은 네, 제가 쓸게요. 네. 그래, 반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딱 좋겠네요. 오늘 만든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판을 만들고 말 때